7월 30일 금요일 대놀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통합 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률이 72.6%로 나타난 가운데 2차 직행인원이 14명에 그쳐 최종 합격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2차 시험 최종 합격자는 2,230명으로 올해 최종 합격률은 지난해 합격률인 79.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치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을 받아 치과보장성 확대, 성과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치의학회는 전문가 의견이 치과보장성 정책 수립에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많은 치과의사가 설문에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턱관절 포럼 제20기 온라인 연수회가 개최됐습니다. 턱관절 치료, 우리 병원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151명이 등록한 가운데 턱관절 장애에 대한 개원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치과감염학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으로 원광대 삼본치과병원 지영덕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치과감염학회는 2021년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로 인준받으며 차기 회장 선출 등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는 등 백신 접종 기관이 크게 늘어나고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영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장병원은 불법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 등이 편취한 산재 요양급여비 등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과전문교양지 즐거운 치과생활이 2021년 가을 겨울 호 제작에 한창입니다. 즐거운 치과생활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진행 상황 및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화성시 의학단체가 선별진료소를 대상으로 릴레이 간식 응원에 나섰습니다. 화성시 치과의사회는 동탄 임시선별검사소를,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는 동탄 선별진료소를 찾은 가운데 총 500인분에 달하는 간식을 후원했습니다. 전라북도 치과위생사회가 어린이집에 방문해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북도 치과위생사회는 치아 열쇠고리 만들기, 맞춤형 칫솔질 방법 등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언택트 구강보건사업을 달서구 치과의사회와 연계해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언택트 구강보건사업은 착색제로 각을 후 덴티아이 앱에 치아 사진을 등록하면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서비스입니다. 진주시 치과의사회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 성금 300만원과 280만원 상당의 구강용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과 구강용품은 장애전담 어린이집 한 곳과 노인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에 각각 배분될 예정입니다. YGU 치위생학과가 치과감염관리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했습니다. 치과 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과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과정은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